동양방송입니다. 정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점 소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못하는 처녀, 오늘은 춤을 추게 된 듯이 합니다. 뉴욕권은 어느덧 불판을 건너 오동골에서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뉴욕과 옷중에 앞을 지나치게 하자 부채를 쳐들며 멈추라고 했습니다. 3년간은 다리를 뻗지기며 뉴욕과를 세웠습니다. 옷중이는 더욱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는 옷중이를 잠시 엄한 눈길로 두고보다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걸려 있느냐? 대가는 군빛 원한 소리를 이렇게 물었다. 그의 말씀은 마치 불쾌지라도 하는 듯 거쳤다. 호뚱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을 했다. 인력 거체를 아는 박명관이 불안한 빛으로 대가와 호뚱이를 잠잠하게 밝혀버렸다. 됐습니다. 정치가 고단한 계기대가 부정심에서 공존하는 계기를 도생시켜 부려막 3만년 같으니라고. 대가는 붙이던 부채질을 멈추고 잠옷 노영수 혀를 백만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저희의 친구들이 떨건 얼굴을 쳐주고 멍하니 대가를 쳐다보고 대가는 그 사단이 몸부와 부결되는 것은 우리를 아는 까닭이라니와 그런 경우도 자식이 자식된 도둑을 모르는 친구보다도 반대지야. 그의 수염이 정상이 지금 어찌 되려면 중심적인 우리 집이니까 여태 숨이 붙었지 연희들 같으면 내일은 벌써 정신을 간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봐. 내가 우리 대신에 들어와서 우리 집 일 좀 거들어주면 내일은 편안히 집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잖아. 설사 내 아직 털이 흔들었기로는 자식된 도리로 어찌 그만한 지각이야 못 가겠느냔 말이다. 말투는 좀 밝은 눈으로 무그러졌으나 여전히 존재하여 옷뚱이의 머리는 더욱 깊이 수그러졌습니다. 대가는 슬렁슬렁 다시 붙여 기술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긴 너희 인간들이라는 게 모두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주석 같은 신법들을 가졌는데 나한테 주가 있다면 세상에 우지가지 할 데 없는 네 에디에미를 내 집에 거두어 살려주고